작년보다는 올해는 훨씬 좋을 거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12달 중에 한 4, 5개월을 충분히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24년은 노이즈로 인해서 굉장히 미중관계가 엄청 지저분해질 거란 말이죠. 안녕하세요. 박세희과 식사합시다. 오늘은 여의도 근처에 있는 키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1월달부터 시장이 허를 찌르는 상승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야 주식시장 어떻게 되는 거지? 올해 경제가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예측들도 많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가? 저도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이분을 꼭 모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의도의 차인표, 여의도의 냉철남,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에 있어서 가장 냉정하고 항상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정말 허 이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연합인포맥스 우리 작가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네. 오늘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저희 우리 PD님이 네. 의정부에서 오뎅식당이라고 되게 유명한 부대찌개 집에 직접 가셔가지고 네. 포장해 오셨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허이사님은 혹시 첫 직장이 어디세요? 저 첫 직장은 99년 초에 사실은 이제 현대상선으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아, 증권사가 아니네요. 네, 그 현대 그 왕 회장님이 막 소떼 물고 판문점 건너고 되게 현대가 멋있었을 때 예, 예. 그때 사람 엄청 뽑았을 때 이제 그때 현대상선에 들어갔었다가 이제 99년 여름에 이제 친한 친구가 증권사 한번 가자. 증권사 월급이 조금 더 많대더라. 해가지고 옮긴 게 지금의 유한타 증권, 동양증권으로 그때 이제 99년 여름부터 이제 증권회사에서 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양증권이 두 개 있지 않았습니까? 동양증권하고 종금이 있었다가 저희 있을 때 이제 합병이 됐었죠. 아, 합병이 돼가지고. 예.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00년 1월 4일 날. 2000년 1월 4일, 예, 예. 네, 그때 당시에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또 꽤 유명했었거든요. 예, 예. 그 말씀드렸던 2000년 1월 4일 날, 소위 말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장대 음봉, 파란색 음봉이 나오고, 그러니까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그 하루에요? 네. 아. 그래서 사실 되게 좀 무서웠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뭐지? 이끄나라는 느낌만 있었고. 근데 그때부터 시장이 진짜 너무 힘이 없었어요. 계속 빠지고, 빠지고, 조금 반등했다 또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그러다가 사실 이제 1월달, 2월달은 99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러다가 이제 2000년 3월, 그 코스닥 빠질 때부터는, 3월달부터 막, 너무 무섭게 빠지는 거예요. 막 죽, 죽.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렇게 한 두 달 빠지고 세 달 빠지니까 거의 코스피도 한 3, 4개월 만에 한 3, 40% 이상 빠지고 네. 코스닥은 한두 달 만에 더 빠지고 이제 이러니까 다들 이제 싸다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이제 막 멈출 거라고 미국 경기도 안 좋아진다고 막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또 한 번 쫙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미국의 다우지수는 사실 2000년 초에 고점을 벗겼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닷컴 버블은 2000년 3월이 고점이었고 네. 코스피는 1월 4일이 고점이었고 네. 다우지수나 S&P는 2000년 8월이 고점이었어요. 아, 다우의 고점이 2000년 8월이었네요. 네. 나스닥 고점은 2000년 3월이죠. 네. 그때 3월에 된다. 좀 의미 있게 이제 확 밀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밀리니까
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면서 처음에 1년 동안은 다우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2001년, 2년 되면서 이제 또 같이 이렇게 빠지면서 S&P 500 자체도 막 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우랑 뭐 삼성전자 이런 블루칩이 8월 달까지는 까지는 오히려 고점을 올렸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저는 이제 올해 장은 기본적으로 나쁘진 않다. 이게 오르는 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는 훨씬 좋을 거고, 분명히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올해 12달 중에 한 4, 5개월을 충분히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내년을 좀더 나쁘게 보고요. 이제 이게 약간 얘기를 하다 보면 일반 시장의 컨센서스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보통 시장 컨센서스는 올해 좀 나빴다가 연준이 금리 정책을 바꾸면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다시 좀 좋아지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올해가 생각보다 좋고 내년이 더안 좋은 상황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올해 저는 여름 정도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하신 분을 아, 그런가요? 네, 찾았네요. 저는 이제 약간 예를 들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회사 다니시거든요. 진짜로 만약에 정말 비가 온다고 생각하면은 우산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장을 안 좋게 본다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참 이해가 안 그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상장사에 계시는 많은 임직원분들이 경기가 둔화될 것 같아. 그러면 거기 이제 대비를 하고 그죠. 제가 뭐 비슷한 말씀을 드리면, 이때까지 정말 2000년 닷컴버블 깨질 때나 2008년이나 그걸 1년 전에 예고한 사람은 없었어요, 솔직히. 피터 린치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1980년 초에 폴 볼크가 막 금리 올리고 시장 빠졌을 때, 아니 그거 나한테 미리 얘기해 준 사람 한 명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내년도 내후년에 경기 어떻게 될 건지 막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제가 작년에 보니까 되게 많이 틀렸더라고요, 저는. 왜 많이 틀렸냐면, 페드가 제가 입사한 이후로 뭐 50, 75, 100 이렇게 금리 올린 적이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 25bp씩 올리기는 했고, 내릴 때는 뭐한 방에 내리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뭐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 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되면 오히려 경기가 좋다는 거니까 괜찮겠지 했다가 3, 4월 달에 오르다가 다시 6월 달에 푹. 그러고 7, 8월 달에 반등 들어가다가 기업 실적이 좋았으니까 괜찮은데 했다가 또 9월 달에 또 푹. 10월, 11월 오르다가 12월 달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약간 이제 페드가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하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연준을 너무 믿었다. 연준의 한시적이라는 말에 사실 연준도 속았지만 저희도 속았다. 그리고 그 파월 의장이 트랜지터리란 말을 포기를 한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렇죠. 되게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아, 드디어 얘네들이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사실은 이제 믿을 데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시장이 11월 달하고 12월 달까지 시장이 좋았었던, 재작년 11월, 12월. 그래서 괜찮은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면 이 시장의 버블은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박살이 나지, 이게 한창 근데 3월부터 올렸으니까 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장이 박살 나는 경우는 거의 한 번도 없었고, 보통은 실질금리라고 해가지고 물가랑 금리 수준 간에 물가보다도 금리가 높아질 때 이제 자산가격이 완전히 박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좀 위기가 오고는 있긴 한데 약간은 그래도 당장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11월, 12월이 그렇게 걱정했던 것보다 잘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월부터 그냥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때 11월, 11월에 파월 의장이 트랜지터리라는 말을 포기를 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진짜 많이, 1년 내내 그 후회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저는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시장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사실은 저는 박스권이었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여름 지나면서부터는. 네. 왜냐면 S&P 500도 맞아요.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저점이 크게 낮아지진 않았거든요. 네. 보통 전형적인 약세장은 저점이 푹푹 계속. 떨어지는데 네. 오히려 7월달 저점 물론 이제 11월, 12월 한번더 무너지긴 했지만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75BP씩 인상을 했는데도 덜 빠지는 걸 보면서는 아 그렇게 나쁘게 볼건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뭐 기술적으로 보면 작년 7월 달부터 외국인 이제 매수가 의미있게 네, 들어왔잖아요. 의외로. 작년 하반기에만 외국인이 한 9조 3천억 샀으니까요. 근데 외국인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이제 우리 9월 말에 네. 시장이 2130까지 빠지면서 그때 정말 이제 뭐 저도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지만 약간 투자자들이 아연질색하게 만드는 야, 정말 안 되나 보다 막 네, 그런 느낌을 연출했다면 그러고 나서도 또 9월 달에 외국인이 한 2조 천억인가 팔아주긴 했는데 또 10월, 11월 달에도 또막 주식을 샀어요. 사고 12월 달에 9.5% 코스피가 빠졌지만 배당락이 있었잖아요. 배당락 감안해 보면 한8% 빠진 거 감안하면 지난 6월하고 9월 달하고 빠지는 모습하고는 확실히 약간 달랐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약간 역헤드앤숄더 모양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역헤드앤숄더 만들어지면 올 1, 2, 3월 달이 약간 예. 역헤드앤숄더에서 이제 어깨가 나오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끼워 맞추다 보니까 뭐가 모멘텀이 될까? 결국은 작년 시장을 괴롭혔던 거는 페드 금리고 페드 금리는 물가 때문이었으니까 물가가 의미 있게 빠지는 데이터가 나오면 아 다시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나온 물가 데이터가 그래도 의미 있게 네, 나오고 그런 모습 속에서 작년 2월 24일날 전쟁이 있었고 3월 달에 유가가 130불 고점을 쳤으니까 야 이거 3월, 4월, 요때 미국에만 개솔린 가격이 뭐 얼마가 하고 막 이랬을 때잖아요. 그러면 YY 데이터로 보면, 야, 3, 4, 5월 달까지는 물가 좀 떨어지는 거죠. 데이터가 좀 의미있게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그동안의 물가 공포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안도 랠리가 잘 나오겠다. 단지 기업 실적이 너무 망가지지만 않으면. 근데 최근에 4, 4분기 미국 시장 실적 발표 보니까 컨센서스 비트 한게한 69%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잖아요. 네.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았죠. 네. 그런 생각으로 저도 상반기 장을 나쁘게 보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조금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기다렸다가 그래도 한2,700 이상에서 줄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허 이사님 자료에 보니까 2,800 정도 예상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하게는 이제 2300에서 2700이고요. 아, 올해 네. 2023년 전망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 숫자 제가 이제 계산한 숫자는 이제 2400에서 2800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장이 빠진 거는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박살 난 거지. 이익이 적자가 막 되게 난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이익이 나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익이 막뭐 리세션이라고 해가지고 막 엄청 뭐 감익하고 뭐 사람 자르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면 보통 한국의 그 일간 코스피의 수준은 연간의 영업이익이랑 거의 잘 맞거든요. 이게 하루하루의 등락은 막 다르지만 결국은 한국은 리레이팅 이런 거 없고 그냥 기업 이익이랑 같이 주가가 형성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건딱두 가지죠. 한국은 리레이팅 별로 없다. 그다음에 2번 결국은 한국은 이 영업 이익의 레벨이 코스피를 작용을 한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익에 비해서 코스피 수준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적정 수준은 한 2,400 될 거고 그 정도 수준에서 코스피는 위아래로 보통 한 2,300포인트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지금 뭐 시장이 워낙 눌려 있으니 약간 좀 100포인트씩 빼서 2,300에서 2,700 이렇게 전망한 게 제가 작년 말 11월 달에 전망이었고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코스피가 2,300 깨고 2,200 가니까
다 주변에서 안 내려요? 안 내려요? 바닥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게으른 것도 있고 건조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겁니다. 1월 첫째 주에 살이 좀 떨렸죠. 근데 뭐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금방 회복하더라고요. 그래도 바닥을 2,300으로 예상을 하셨으면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서는 괜찮아. 그렇게 안 빠질 거야. 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제시하신 거네요. 네, 제가 보니까 바닥, 그러니까 상단은 한 다른 사람들보다 그 높은 편인데 아주 최고 높진 않은데 바닥은 제가 제일 높았던 것 거의 평균이 2,050? 같아요. 네, 2,500에서 한 2,500, 600 이렇게 다들 레인지 그죠? 봤었잖아요. 저희 센터장님도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막 이러셨는데 아직까지는 뭐 올해 상반기까지는 버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올해 2,200에서 2,950, 뭐,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그렇게 써놨고요. 물론 2,950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2,950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우리나라 PBR 1배가 2,700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처럼 금리가 계속 치솟고 작년처럼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축되는 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만 해소가 되면 PBR 1배는 회복하겠다라고 생각해서 2,700은 간다. 그리고 그거는 상반기에. 그렇게 생각을 좀 했던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들 중에 이제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마지막으로 2000년 닷컴 때 금리 인상을 마친 게 2000년 5월이었거든요. 네. 98년 그 LTCM하고 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금리 확 낮췄다가 99년 초부터 금리를 계속 팍팍팍팍팍 이제 올리는데도 올렸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막쫙 빠지고 이제 경기가 조금 슬로우해지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2000년 5월에 금리를 인상을 마무리를 하게 되고 네. 이제 그러고 이제 12월까지 이제 금리 동결 기간을 동결을 가게 되는데 하고 그다음에 2001년 1월부터 금리를 내리죠. 엄청 내립니다. 네. 근데 시장이 되게 신기했던 거는 금리 인상, 마지막 금리 인상 전부터 시장은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세게 했었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이후에 거의 40% 빠졌다가 거의 한4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40% 빠지고 40% 올라봐야 정고점. 전고점보다는 낮지만, 소위 말하는 꽤센 모돌이가 한번 나왔었고, 그센 모더리가 2001년도에 1월 달에 첫 금리 인하를 해주니까, 제 기억으로는 나스닥 시장이 2001년 1월 달에 20%가 넘게 올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이제 마지막 우리 뭐 고아원 가기 전에 짜장면 사주는 거였던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들이 다 금리 인하를 되게 원하잖아요. 시장에서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이게 금리 인하가 사실 저는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짜 수요가 박살날 때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연준이 이렇게 올릴 때도 되게 연속적으로 올리지만 내릴 때도 되게 연속적으로 내리는데 이게 한두 번 내려서 경기가 정상화되는 상황이면 금리 인하가 호재지만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경기가 좋다라는 의미이지만 정말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사이클이면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리를 오히려 마지막 올릴 때 또는 동결할 때가 시장이 좋고 막상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실적이 너무너무 안 좋을 거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가 하반기 때보다 오히려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차라리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항상 보면 저는 이제 리스크 대비 리워드 그러니까 그 위험 대비 리턴이 훨씬 더그 저희가 시장을 볼 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상황이 좋냐 나쁘냐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리스크가 뭐고 리스크가 다 반영되어 있으면 아무리 나빠도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더 좋아질 게 없으면 가격은 빠지는 거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더 나빠질 거는
미중 간에 막 피터지게 싸우는 거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막 풍선 쏘고 막 지금.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정책은 뭐 그렇다 치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게 결국은 또그 중국의 수출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부동산도 살릴 수도 없고 수출은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지면은 사실 이제 중국도 할수 있는 부양 정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가서 조금 뭐 미중 간의 어떤 관계가 좋아진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서로 핏대 높이면서 싸우는 거는 좀 약간 연기하거나 좀 여유를 좀 찾는 그런 정도의 제스처만 있어도 중국도 나름대로 작년에 어떤 불황에서 침체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도 나름은 좀 힘을 덜 빼는 외교에서 힘을 덜 빼면서 경기는 좀 좋아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저는 오히려 진짜 귀인 게 중국이 이제 공동부유 막 그때까지 지금까지 얘기를 막 했다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어쨌든 부동산도 그렇고 플랫폼 기업도 그렇고 제로 코로나도 그렇고 되게 그렇죠. 급진적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렇게 중국이 바뀌는 거는 저 진짜 한 3, 4년 만에 처음 보거든요. 중국은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중국이 막뭐 2년, 3년 막 호황장을 끌고 가는 2009년처럼 세계 경제의 구원수수가 되냐? 그건 또 절대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번 사이클은 상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의 마무리,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경기 바닥,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 사실 상반기에는 뭐 뉴스들은 나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이제 하반기가 좀 문제인 게 경기가 예를 들어서 중국 성장률이 한 5%, 6%떡 나와버리면 그다음부터 중국도 또 공동부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것 같아서. 그리고 2024년이 보면 저희 총선도 있지만 미국 대선. 미국 대선도 있고요. 네. 대만의 또 대선도 있거든요. 아, 복잡해요. 그러니까 미중 아, 관계가 진짜 그래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2024년은 노이즈로 인해서 굉장히 미중 관계가 엄청 지저분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중국이 좋아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나빠지는 거는 2024년이지, 2023년은 오히려 기회가, 리스크 대비로 보면 기회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시장을 제대로 한번 전망해 보려고 최근에 이것저것 엄청 뭘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98년 이후로 작년까지 25년 동안 시장이 7번밖에 안 빠졌더라고요. 한국 시장에서 돈 벌기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5년 동안 7번밖에 안 빠졌는데 그 7번 중에 6번이요. 짝수에 빠졌더라고요. 짝수에 빠졌고 더 재미난 거 말씀드리면 그 13번의 홀수와 12번의 짝수에서 평균을 내봤거든요. 평균을 내보니까 홀수의 평균 수익률이 24.5%. 오. 근데 짝수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5%.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짝수에는 이렇게 너무 수익률이 극명하게 차이 차이가 예. 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짝수에 이렇게 희한하게도 성과가 안 좋을까? 딱 하나 그냥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건 틀림없이 미국 선거의 영향을 받는다. 중간선거, 대선. 네. 계속 이제 짝수에 다 그렇죠. 있잖아요. 4년마다 있는데. 그래서 미국 선거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고 작년에 이제 미국 대통령 2년차. 이 4년 중에 미국 대통령 2년차가 제일 보면 수익률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3년차가 특히나 미국 평균 수익률에 비해서 두 좋죠. 배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주가는 기업 이익의 함수다라고 하지만, 이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은 싫어하니까. 근데 전 세계 소비의 두 축인 미국하고 중국, 뭐 요즘 유럽도 있지만, 유럽은 맨날 이제 좀 약간
계속 안 좋은 상황이니까. 야, 이런 거에 영향을 주식 시장에 엄청 받는구나. 우리가 아까 그 멀티플 밸류에이션 얘기하셨잖아요. 유동성에 의해서 이 멀티플이 바뀌긴 한데, 그거와 함께 이 멀티플에 영향을 주는 게 도대체 뭔가. 이익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는데, 뭐 주가는 확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그러잖아요. 아,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많이 영향을 주는구나. 근데 내년에, 아, 대만 선거? 미국 대선? 예. 한국 총선도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총선까지 삼중 세트네요. 근데 제가 기업 오너라고 해도 정권이나 그런 선거가 있으면 안할것 같아요, 투자.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큰 방향에서는 결정을 하고 이제 하긴 하겠지만 이게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두 해 정도 보고 할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 물론 이제 99년 이전에는 저는 사실 정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경제가 모든 걸 좌우한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 그 정권도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경제가 안 좋으면 그 정권이 망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00년 중반부터는 오히려 정치 사이클이 또는 선거 사이클이 생각보다 사람들, 특히 기업 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심리적인, 심리적이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번에 SM 사태 있잖아요. 저는 SM 사태를 보면서 막 가슴이 설레일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중견기업, 대주주들이 지금 이렇게 쌀때안 사면요, 다 비슷한 꼴을 당한다고 봅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